몸이 여기저기 좀 아프신 것 같은데? 예. 그죠? 예. 오래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. 근데 아프신 게 꽤 됐는데? 예, 오래됐어요. 예. 몸이 막 장난 아니 아파. 허리도 아프고. 예. 죽겠네, 아주. 근데 왜 자꾸 이상하게 두상이 보이죠? 산소 건드는 거 있으세요? 예. 산소 건든 거 있으시냐고. 산을 건든 게 있냐고. 예. 언제 건드셨어요? 몇 년 됐어요. 얼마 안 되셨어요? 아니요. 좀 됐어요. 그러니까 되는 일도 좀 사장님 내가 봤을 때 사장님도 갈갔다 맥히러 그거 건드놓고 더 그거 어려워서 안 보셨어? 예. 공동무지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전부 저기 해가지고선 그냥 이렇게 소각했거든요. 머리가 좀 상당히 아파요. 머리도 아프고 사실도 장난 아니게 아파요.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건 조상이 자꾸 보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조상바람에 산바람에 같이 물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다가다 맥히고 한숨만 나오고 답답해. 답답하다고 나와. 내 몸이 많이 지치니까 지금 더. 내 몸이 많이 지치고 올해까지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몸이 자꾸 치고 좀 저하니까. 혼자 계세요? 예. 장가 안 가셨어? 아, 갔는데. 예. 원래 대주님은 일부 정도 못할 사주팔자거든. 예. 여복이 없어. 여복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저게 해야 돼. 마음을 주고 정이 그리운 분이야. 본인은. 그냥 누구 말대로 그냥 머리 깎고 그냥 산 속이나 들어갔으면 좋겠어.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생각을 하시죠? 네.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. 네. 아이고, 내 팔자야 그런다. 그래도 죽을 고비도 넘기셨네? 네. 아이고. 근데 저한테 뭐 물어볼까요? 돈을 좀 빌려준 게 있는데. 네. 올해 좀 받을 수 있으려나? 좀 힘들다고 봐요. 아, 그래요? 네. 돈을 빌려준 게 여자? 네. 여자요?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. 사장님은 돈을 빌려주면 안 들어와. 그 왜 빌려주셨어? 너무 착하셔. 많이 나가셨어요? 한 3천 정도 해요. 3천? 네. 올해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. 근데 걔도 달라고 재촉거리셔야 돼.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받아. 네. 봐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? 내 사장님이 코가 숙자야. 얼른 받으셔야 돼, 근데. 네. 자꾸 근데 그 사람들은 쓸 거 다 써요. 그러니까 쓸 거 다 쓰니까 그래도 막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받으셔야 돼. 그러면 늦가을에 올 늦가을 아니면 내년에 좀 조금 근데 한꺼번에 다 못 받아요. 네. 조금이라도 받으셔야 돼. 어쩔 수 없어. 네. 조금이라도 받으셔. 그래 쫓아다니면서 조금도 받으셔야지만 좀 받게 생겼어.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다 써가면서 안 줘. 사장님을 좀 쉽게 보내? 또! 결혼 운은 없나요? 네? 결혼 운은 없나요? 결혼하고 싶으죠? 여복이 없다 그랬잖아요, 제가요. 네. 여복이 없는데 여자가 들어오면 뭐해? 사장님만 그냥 괴로운 뿐이지. 진실한 여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장님 며칠은 진실한 여자가 없어. 어? 어떻게 하면 좀 어? 돈 좀 알고볼까 그 시기야. 그럼 사장님이 알잖아. 사장님이 정이 그리워서 사람을 만나면 아주 거기 폭 빠져. 폭 빠져갖고 맨날 당해. 사장님 그거 아시잖아. 근데도 그냥 결혼하고 싶으셔? 아니 그 뭐... 외로우니까? 네.
늦가을에 한번 보세요. 여름부터. 늦가을이요? 예. 물론 한 사람 보이기는 보이는데 정원 그 대신 정원 두지 마세요. 돈도 주지 마시고 내가 진실한 사람이다 했을 때 그때는 조금 정을 줘도 근데 사장님은 거의 1, 2년은 겪으셔야 돼. 그래야지만 내 사람이다 이렇게 되셔야 돼. 금방 나 만나갖고 정을 주셔갖고 여자들이 돈만 보고 그냥 얄렁거리고 가지가. 그걸 아시죠? 예. 그러니까 사장님은 무조건 금전을 움켜잡고 계셔야지만 여자가 그래도 안 도망가. 그건 각오하세요. 결혼 운 때문에 오셨어요? 돈 때문에? 예, 돈 때문에 왔어요. 앞으로는 돈 빌려주지 마세요. 예. 아무리 하늘이 두쪽난다 해도 빌려주지 마세요. 지금 돈 빌려주셔서 사장님 지금 어려우시잖아. 그렇죠. 예. 그 돈 갖고 있으면 사장님이 그냥 여유 있게 쓸 텐데. 예. 왜 빌려주셔서 그렇게 애먹으셔? 아이고. 조금 해도 받으셔. 네. 목돈이로 못 받아요. 네. 선생님. 네. 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없어요. 그것뿐이세요? 네. 끝났어요.